네, 반갑습니다. 이영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광야교회에 벌써 4개월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교회에 청와대 앞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무하시는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분께서 왔다 갔다가 지나다니시면서 저희 너하라 팀에게 이런 제보 영상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청와대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늘 청와대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 광야교회 예배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분 마음속에 그냥 단순히 이분들이 시위나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셨나봐요. 그래서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제보 영상은 2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다 보여드리기보다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이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서 저희 광야교회 저녁 예배를 촬영을 하셨어요. 조나단 목사님께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촬영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했던 이야기는, 요즘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학생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받아보니까 단순히 그냥 저녁 예배에 조나단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 이게 광야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 그냥 지나다니다가 보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 영상을 받아보는데 느낌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이게 광야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냥 광야교회를 왔다 갔다 지나다니시는 분이 그 추운 날씨에 비를 맞아가며 눈을 맞아가며 예배를 드리고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찬송을 부르고 계시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오래전 교회 다니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리고 무언가 가슴속에 뭉클한 어떤 그런 은혜를 본인이 감지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보해 주신 영상을 지금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보셨나요? 네. 여러분, 이 제보해 주신 요 영상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조나단 목사님 찬송하네, 이게 아니고 너하라 TV에서 송출되는 영상들,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요 저희한테 이렇게 화이팅 하고 감사해요 라고 소리치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용기도 되고 도전도 되고,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교회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공무원분들인데도 저희에게 용기를 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저 오래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다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다시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도 끼쳐드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